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분양 올림픽 10회입니다. 이제 두 자리 수가 됐는데요. 아, 10회 출전하는 선수가 오랜만인가요? 처음인가요? 그 용인으로 가볼 텐데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혁. 아, 먼저 10회가 들어섰으니까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주영남 소장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가 굉장히 이제 뜻깊은 네. 숫자죠. 두 자릿수. 네. 거의 석 달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오늘 촬영에 임했는데 네. 오늘 저희 분양올림픽 댓글 보고 제가 좀 네. 충격을 네.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분을 닮았다라는 댓글이 있어요. 아, 모 대통령 계시더라고요.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하지만 뭐 네. 우리 그 도시아경제 분양올림픽을 사랑하시는 네. 그 어떤 분들의 그 멘트도 하나하나 다 소중하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뭐 1번은 유희열, 그죠? 2번은 그 주진영, 옛날 대표자가 그렇죠. 예, 그분 또 한 분은 정광용 씨인가요? 그 CBS. 주로 이게 세 명 비슷하죠. 흰머리 있으신 분들 비유가 많이 됐어요. 약간 길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마르시고 그런데 그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관상이 제가 네. 그 관상인 것 같습니다. 슈트핏은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양복이 유난히 그래 댓글 때문에 그런지 네. 잘 어울리시네요. 시계도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뭐 그래서 뭐 다른 소감들은 네.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처음을 기억을 해보면은 네. 정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것인가 네.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분양올림픽 1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벌써 이제 10회를 맞이하면서 네.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공히 이 분양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미디어 업계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 제가 또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작 지원도 없이 네. 저희 독립적으로 네.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오직 이 아파트의 분양 청약을 이 고대하시는 시청자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만 힘입어서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제작 지원을 마다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네. 없더라고요. 전혀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제가 뭐 꼭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먹는 거. 우리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에서 뭐가 좀 부족해 보이시지 않나요? 넥타이도 없으신 거. 넥타이도 없고. 네. 제가 이 옷을 돈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자주 입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송 대표님 옷을 빌려 입고 찍지 않았어요. 의상도 괜찮습니다. 네. 안경 좋다, 안경. 안경. 안경 바꿀 때도 한번 됐고. 네. 펜도 좋고. 아, 네. 지금 계속 입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생활 밀착형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늘 좀 네.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비타올 볼. 그러니까. 네. 한번 그 올만도 한데. 그러니까. 그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배고픕니다. 네. 뭐 그래도 제작 지원 없어도 또 뭐 나름 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해외에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시다 그게 보니까 힘이 가장 컸죠. 네. 국내외 유명 인사분들과 늘 함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때 못 오는데 잘 나오시더라고요. 출연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국적을 거의 가리지 않고 네. 뭐 서구권 그다음에 그렇죠. 뭐 동유럽 쪽에서도 오시는 네.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그렇죠.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네. 진짜 감사할. 뿐입니다.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영상 편지 한번. 그렇죠. 네, 영상 편지 한번. 우리 분양 올림픽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네.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들. 제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분들만 이제 호명을 해 드리더라도 네. 네. 황비용. 네, 네. 중국에서 황비용 네, 넘어왔죠. 네. 오셨고 자세히 딱 나오시던데. 네. 또 브록레스너께서도 상당히 자주 출연하신 걸로 헤비급 나올 때마다 대단지 나오면 대단지 아파트 항상 나왔죠. 브록레스너 네. 그리고 조금 규모는 작지만 또 이 내실 있는 네. 그런 단지를 소개할 때는 이 효도르 선수도 출연을 자주 해주셨고요. 꿀도 항상 같이 꿀과 함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집실랭이라는 채널을 네. 또 함께 시작하는 그 점에서는 또 그 시의적절하게 솔트배 선생님께서도 네. 한번 자세 한번 해주시죠. 솔트배 선생님께서도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치면서 네. 출연을 해주셨고요. 네. 국내에서 또 그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호선을 주름잡고 다니시는 네. 단소살인만 네. 출연을 해주셨고 단 출연하시죠. 기타 제가 다 언급해드리지 못한 국내 모든 그 유명 인사분들을 네. 저희 도시아 경제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캐릭터 어떤 네. 분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그 다음 회차 분양올림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10회 선수 용인에서 출전을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용인 시도 지금 상승세가 그 꽤 지속되고 있는 예.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예. 이 서울 수도권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용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말 대비 13.2% 그러니까 KB의 제곱미터당 평균 그 네.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2% 상승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보다는 한 단계 위에 그 상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성남시의 평균적인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 55% 수준의 가격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지리적인 위치의 특성상 그 가격의 서열이 매겨지는 건 어쩔 수 그렇잖아요. 없습니다만 네. 아직까지의 그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네. 서울과 수도권의 그 높은 매매 가격 상승 또 전세 가격 상승까지 네. 계속되는 이 와중에 주택난의 하나의 좋은 해결책으로서 용인을 많은 분들이 실거주 그 수요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네. 그것이 또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좋은 평가일 수 있고 또 해결이라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무겁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뭐 10회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체급이나 예. 소속팀 한번 살펴볼 텐데 용인의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좀 예.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용인에서 힐스테이트 네. 굉장히 여러 단지에 힐스테이트 마크가 찍혀 있는 모습을 앞으로 이제 더 네.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사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우리가 또 이해하시기 쉽게 올림픽이니만큼 격투기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그게?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격투기계 브라질리언 탑팀이라든지 그 누가 알아요 그거? 우리 그 실바 선수가 있었던 슈폭스 아카데미. 네. 거의 그런 네. 명문팀. 이거.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 해야지, 한 번. 네. 슈폭스 아카데미 그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는 명문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될 텐데, 네. 시공 능력 평가 무려 7위. 그리고 7위? 그 안에서 또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부동산 114가 평가한 아파트, 그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2020년도 1위를 달성을 했었고요. 네. 또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늘 그 월간 단위로 집계하고 있는 브랜드 평가에 있어서도 23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지수 1위를 기록한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 브랜드가 네. 용인에 하나둘씩 이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네. 어떤 수요 공급의 그 필요에 의해서 사업 목적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 지역에 본인들의 브랜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역으로 마케팅의 효과를 바라는 부분도 네,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용인이라는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는 그 배경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기흥 구갈동의 힐스테이트 기흥이 네. 2018년도 입주를 한 상태고요. 네. 또 2월에 분양을 한 청인구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있겠고 또 이번에 새롭게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용남이라 그러는데 용이 뭔가 딱딱 붙는 느낌, 라임이 그냥 동일한 용용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부동산 114에서 1위 줬다고 하는데 뭐 같은 라인 아니에요 여기 둘은? 도시아경제 라인은 아니죠? 여기. 뭐 근데 도시아경제 평가에서는 네. 몇 위 정도 하면 될까요? 한 280위?
사실 뭐 어차피 제작 지원도 없는데 네.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300위 안에는 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0대 건설사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명문 소속팀인 거는 우리 빼고는 다 아는 것 같고 우리만 제약은 다 삐져가지고 네. 어차피 안 했을 텐데 뭐. 네. 뭐 안 봐도 돼요. 솔직히 네.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거지 네. 뭐. 근데 음료나 건강, 옷이나 그거는 좋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줄 것도 아니고 그죠? 펜. 아, 펜. 네. 펜 좋습니다. 네. 펜으로 하면은 딱 이렇게 멋있게 필체로 해서 한 번씩 들어주고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뭐 규모 부분이 어떨까요? 체급이 좀 큰가요? 아, 체급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2703세대. 아, 많다. 지금까지 네. 용인의 단일 단지 중에서 이제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기록이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었습니다. 2356세대인데 네. 무려 이 롯데캐슬 골드타운보다도 350여 세대가 더 많은 2703세대 새로운 기원을 규모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모 부분, 브랜드 부분 종합해서 금메달 9점을 화끈하게 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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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 용인, 용남 좀 뭐 연결되어 있는 거 없죠?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막 9점 주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야 네. 재밌거든요. 네. 편파 판정을 하는 묘미가 있는데 네. 용인은 뭐 별 게 없네요. 네.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의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고민. 10회, 어쨌든, 뭐, 10회인데 9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9회 아니라는 거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조로운 출발인 것 같습니다. 자, 에버라인 고진역을 단지명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까운 편인가요? 이 고진역하고는? 어때요? 일단, 에버라인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라인이, 기흥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에버랜드, 네. 네. 에버랜드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용인시 기흥구와 처인구, 중앙구를 서로 잘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노선이 네. 되겠습니다. 이 에버라인을 타고 기흥역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수인분당선하고 또 환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수인분당선을 타고 부석역까지 가시면 부석역엔 나중에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네. 에버라인이 결국 GTX 노선까지도 연결을 시켜주는 중요한 광역교통망과 연결이 되는 경전철이긴 하지만 네. 중요한 노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역이 종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꿈과 환상의 나라. 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롯데월드. 롯데월드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 롯데월드는 뭐였지? 아무튼 그래도 네. 오늘은 에버랜드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네. 꿈과 환상의 나라 네. 에버랜드. 네. 또 생각해보면 여름이 다가 오늘도 굉장히 더웠어요. 네. 우리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네. 캐리비안 베이. 네. 캐리비안 베이 수영장이죠 거기가? 아, 수영장. 거기 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왜 생각나시는 거예요? 못 가봐. 아, 진짜요? 네,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뭐 운동 좀 하셔야지. 제가 수영을 못해요. 요즘 배가 좀 나오신 것 같던데. 네? 힘주고 지금 있습니다. 네. 뭐 갈 수 있겠죠. 가면은 몸 좋은 남녀분들 다녀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제가 선글라스 끼고 이제 가서 이제 구경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지자체 홍보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 놀이공원 쪽으로 한번 지역 대표 놀이공원 쪽으로 도전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보기는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자연농원 시절에 갔었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자연농원 시절. 그때는 청룡열차가 있었거든요. 네. 청룡열차 좀 만만하게 보고 탔다가 네. 그때도 제가 혼비백산했던 기억이 있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 먹고 나서 에버랜드로 이제 이름이 바뀐 이후에 네. 딱 한 번 가봤어요. 거기서 롤러코스터 한번 타고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거의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그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아,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나라는 사람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죠? 대회전. 대관람차인가? 대관람차인가? 뭐 아. 그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회전목마. 회전목마. 나 오바이트 했었는데, 예. 어렸을 때 회전목마 타다가. 회전목마를 타시다가? 네.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예. 네. 그거는 그래도 순간이잖아요. 계속 돌아가지고. 좀 이게 개인차가 심하구나. 네, 개인차가 심하구나. 저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네. 뭐, 요런 정도, 요 정도면, 아이들, 그 취약 전 아이들이나 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나 좀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나. 투자도 생각이. 약간 장기 투자, 이런 좀 대관람차 같은 그런 그렇죠, 투자. 그렇죠. 롤러코스터 같은 투자는 상당히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롤러코스터하고 에버랜드 뭐 들어오면 하실 거죠? 만약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네. 들어오기만 한다면, 제가 그렇게 이 롤러코스터 타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만, 네. 뭐가 됐건 간에, 바이킹이 됐건 간에, 바이킹? 뭐, 티 익스프레스가 됐건 간에, 제일 앞에 앉아갖고, 네. 음식을 먹으면서, 네. 분양올림픽 순위 결정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단, 제작 지원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 먹는 것까지 하면은, 우리, 같이 요즘 하고 있는 집슐랭하고 콜라보가요. 그렇죠. 콜라보. 아주 한 번 들어온 김에 그냥 뽕을 뽑는 거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왔을 때 뽕을 뽑는다.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 전문가가 롤러코스터 얘기만 하고 에버라인 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말 돌리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가리고 싶었던 네. 거죠. 고준역하고 몇 분 걸리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뿌잉뿌잉 아니에요 여기? 여기 부잉부잉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 조금 아쉽습니다. 부잉부잉? 부잉부잉. 아, 우리 뭐 아시는 전문가 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걸어서 한 16분에서 17분 정도 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길목에 이 고림지구, 서쪽에 고림지구가 있는데 아직 고림지구가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쪽 고림지구가 다 완성이 되면 도로가 더 개선이 되면서 도보거리가 한 3분 정도 더 추가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10분은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 정도. 지난주 이어서 계속 역하고 걷고 싶은 도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저도 요즘 뱃살이 계속 나오고 네.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15분 정도는 전철역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성인병 예방도 되고 또 뱃살도 빼고 네. 그런 건강의 의미를 담은 역세권의 철학을 네. 제가 계속 설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역세권 15분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예, 아재 개그 같은 게 생각 갑자기 나는데 어떤 거요? 뱃살을 어떻게 뱃살에 묻혀 아시죠? 근데 제가 이 별로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가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분양올림픽을 하면서 뭔가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뱃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이어트 제품 그것도 좋죠? 주비스가 뭔가 오, 그런 거. 그러네요. 그런. 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더 찌워 그냥 더 집중해 가지고 막 뭐 더 먹고 더 찌워가지고요. 그 다이어트 제품 섭취 전과 후. 네.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 내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도 강조를 해주면서 아, 그렇죠. 약도 먹고 15분씩 맨날 걷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15분 요즘 같은 날씨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보완할 점 없을까요? 아 보완책이 있죠. 그래도 아,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물론 갖고 나왔죠. 방패 하나 딱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대충 하고 가면 또 제 뒤통수가 따갑기 때문에 댓글이 무섭습니다. 네. 제일 무섭습니다. 네. 아, 힐스테이트 용인 이 고진역 네. 고림 진덕지구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이 입지를 보시면 에버라인 고진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림로라는 이제 도로를 경계로 서쪽에는 고림지구, 동쪽에는 고림 진덕지구가 자리 잡게 됩니다. 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이 고림 진덕지구에 들어오는 네. 것이죠. 이름이 비슷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 네. 고림지구, 서쪽에 있는 고림지구에는 약 4,300여 세대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2,500가구가 이제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림 진덕지구는 한 3,200여 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지구를 모두 합했을 때 거의 한 7,500여 네.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소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에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했을 때 수인 분당선 환승을 통해서 GTX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 그 고진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교통기능이 탁월하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도로망도 괜찮습니다. 용인고속도로 용인IC가 가깝게 있고 차후에 제2경부고속도로나 제2외곽순환도로 내년도 이후에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망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설명이 찐덕찐덕하게 아주 네? 고림 찐덕지구 아주 잘 찐덕지구에 비스테이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또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셔야 되니까요. 좋아요 구독 축복수 아카데미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는 거는 참 긍정적이긴 하죠. 네? 근데 용인이 지금 서울 전세난 때문에 이주된다라는 거 아까 좀 안타깝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도 이주를 했다라면은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그렇죠. 대부분의 그런 난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또 신혼이나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실거주 수요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주변의 학교 통학 조건 같은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좀 혼동하시기 쉬운 고림지구와 고림진덕지구가 진덕진덕한 고림진덕지구가 네. 나타납니다. 입에 쫙쫙 달라붙죠. 네, 네. 고림진덕지구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네. 현재 고림진덕지구 내에는 고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자녀들을 이 초등학교에 바로 이제 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옆 동네 서쪽에 있는 고림지구의 그 주민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네. 도시계획상에 예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네. 아직 관계 당국에서 어떤 걸 할지 관계 당국에서 이 충분한 세대수가 확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건립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옆 동네에서는 그래서 고림지구 쪽에서는 좀 아쉬워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들어오는 고림 진덕지구 쪽으로 멀리 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 전반적인 상황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고림지구까지 나중에 다 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충분한 세대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계획상의 학교가 다 마련이 되면 네. 고림지구, 고림진덕지구 양쪽에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조금 더 원활한 이 교육 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고림진덕지구는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진덕지구 이게 뭔가 찐덕찐덕한 게 꿀하고도 예.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러니까 예. 정감이 가네요. 예. 네. 진덕지구 진덕지구 네. 꿀도루 예. 꿀도루 네. 네. 근데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용인 처인구에는 사실 업무 시설이 그럴싸한 게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뭐 이런 것들의 이동이 편리한 곳이 용인 기흥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흥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분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서울이나 타 수도권의 그 가격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대안의 성격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었던 네. 상황인데 이제는 그런 양상이 바뀌어서 단순한 후보, 대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첫 번째로 거기를 그 처인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큰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 있죠? 네, 드디어 처인구 원산면에 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휴대폰은 뭐 쓰시죠?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 쓰고 있어요. 아니, 통신사. 통신사? 네. LG 플러스 쓰고 있어요. 뭐 LG는 안 들어오죠, 여기. 보니까. 네. 제가 만약에 근데 역시나 네. 제작진이 들어온다면 통신사 제가 한 15년간 LG U 플러스 썼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SK 하이닉스로 바꿔 네. 그 SK 텔레콤으로 네. 바꿔버렸죠. 유플리 스타일 먹고 썼죠. 그렇죠. 네. T 익스프레스 이것도 거기더라고요. SK.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였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유.
뭐 아무튼 네. 핸드폰은 마케팅 대단한데. 아직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아직은 우선, 바꾸면 안 되죠. LG 네. 플러스 써야죠.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생활 밀착형 PPL 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안 바라니까요. 오늘은 먹을 것도 하나 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도 항상 티월드로 할인 받고. 그렇죠. 할 정립하고. 네. 네. 편의점에서 또 영상 촬영하고. 네. 자, 이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자세하게 좀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설은 없었던 거죠. 아. 네. 어디서 들어봤었던 네. 통닭도 가서. 좋죠? 그렇죠. 네. 통닭도 먹으면서. 네. 네. 정식 명칭은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 명칭을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내년도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용인시 원산면의 독성리, 중릉리, 고당리 일원에 이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처인구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 용인의 기흥구 수지구보다 처인구가 이 SK 클러스터까지의 거리는 제일 가까운 입장이 네.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업무 시설까지 접근성이 있어서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이 430만 제곱미터가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대 효과가 2만 명의 일자리 창출 또 51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어서 기존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라든지 말씀하신 네. 한교 테크노밸리 그러한 대규모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수혜를 입었던 용인의 뭐 수지 기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원의 뭐 광교 영통 지역이라든지 멀리 보면 뭐 동탄도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입었던 그런 업무 시설을 통한 혜택을 처인구에도 동일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자족 기능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없었던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편 굉장히 뭐 기대가 큰 지역으로 평가가 저는 되네요. 예. 자, 입지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은 어떨까요? 예. 네. 교통과 교육, 업무 모든 네.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은메달 7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뭐 완성된 게 아닌데도 7점의 은메달이면 꽤 준수한 뭐 그렇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봤을 때는 예.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예. 예정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은 네. 충분히 점수에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다만 휴대폰은 U 플러스라는 거? 그렇죠. 네.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오빠 사주세요. 네. PPL 앞에 지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아니면 뭐 두 개 써도 되니까요, 핸드폰.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죠. 네. 아, 왜 그 생각을 못 했죠? 네. 가격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10회 진행하는 동안 뭐 예측을 많이 했어요. 모든 단지를 제가 다 예측을 했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실제 분양 개시되고 나면, 예, 뭐 도박사들, 뭐 격투기들 보면은 도박사들이 있잖아요. Show me the coin! 그런 도박에서 맞는지 검증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자신 있어요? 다행히 계속해서 분양 일정이 늦춰지는 단지들이 많았고요. 아직까지 검증의 그 타이밍이 데드라인이 안 온 네. 단지들이 많았고 네. 이제 하나씩 실제 오픈이 되고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늘 자신 있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그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밀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건 좀 예측. 네, 하지만 저는 자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예측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전문가 1위로 네. 제가 또 평가를 받았고 닉네임 또한 주스트라다무스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닉네임 있어요? 아, 그럼 뿌잉뿌잉 주영남 뿌잉뿌잉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네. 주스트라다무스라는 뿌잉뿌잉 주스트라다무스라고 뿌잉뿌잉 규영남이라서 얘기했었는데 규영남? 규 귀여운. 바로 이만한 거. 네. 큐티 용남. 큐티 용남, 뿌띠 용남. 뭐 하는 거예요? 말려야죠. 네. 근데 평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1위는? 평가는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에서 엄정한 평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신한주 씨 종친의 30대 손 이하 평가단에서 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투표인단이 결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집안에서 한다는 거죠. 네. 제가 32대손이니까요. 네. 명절 때 선물 세트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바뀌게 돼요. 아, 그렇죠. 제가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효도를 열심히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향 이쪽 아니에요? 이쪽? 강원도. 이 지역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뭐, 다음에 이거 PPL 봐서 듬뿍 들고 가기를. 그렇죠. 네, 한우 이런 거. 아 진짜 명절에 좀 PPL 받은 좋은 특산품 같은 거 그렇죠 지역 특산품도 네. 환영을 합니다. 실시간 틀어놓으면서 가실 텐데 그렇죠 하나씩 라방하면서 라방하면서 가겠죠. 네, 그 어쨌든 뭐 분양가격들이나 시세나 이런 것들 한번 가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완도에는 아파트 분양 안 할까요? 완도 김 같은 것도 받고 싶은데. 김이요? 네, 완도 김. 입에 붙이고 우산 쓰고. 이빨 하나 이거. 이 서민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평가하는 네.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가격 분석. 네. 지금부터는 조금 각을 잡고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정밀 예측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주스트라담스. 네, 규용남. 네. 아 진짜 분양가격은 앞서서 지난 2월에 청약을 진행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동일한 힐스테이트예요. 브랜드도 비슷하고 또 용인 둔전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버라인 이 둔전역을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단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단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흥구까지 아직까지는 뭐 기흥구가 조금 더 중심부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까지의 접근성이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좀 더 앞선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용인 둔전역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 36,100에서 38,800의 분포를 보였거든요. 네. 요 가격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 정도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렇죠. 네.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한 네. 분석. 정밀한 네. 주스트라다무스의 분석이 네. 되겠고요. 네, 규용남. 예. 네. 그리고 입주 이후에 그럼 내가 이 가격의 분양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될 것인가? 입주 이후의 시세를 예측을 해보자면은 고림지구, 그 서쪽에 있는 이웃 동네 고림지구의 네. 양우 내안의 4억 5천의 실거래가, 그 다음에 네. 양우 내안의 에듀퍼스트는 5억 2천의 실거래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단지들의 실거래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는 힐스테이트가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연식이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젊은 그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입주 이후의 시세하고 현재 예상되는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자산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한 김에 네. 진정한 이 주스트라다무스로서의 모습을 확고하게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늘 이렇게 뿌잉뿌잉 이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에어컨을 좀 한번 끄겠습니다. 어우,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춥네요. 기능이 좋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25도로 했는데도 엄청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 계절이 다가왔는데. 거의 냉장고 안에서 영상을 네. 촬영하는 것 같은. 제가 사실 덜덜 떨면서 지금 촬영을 그러니까 하고 있거든요. 자켓을 입는데. 네. 그게 내복을 꺼내 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네. 에어컨 기능이 탁월합니다. 네. 냉풍기도 괜찮죠. 선풍기 틀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본을 딱 꽂아가지고 안 나가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저희 네. 생활 밀착형입니다. 네. 생활 밀착형 PPL 환영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리시고. 알람 설정. 네,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가격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축 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랜드마크 아파트도 없고 비교 대상이 마땅하게 없는 것이죠. 네. 이 지역의 시세는 이 정도가 합당하다라는 가격 기준이 좀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평가하기가 어려운 이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용인시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명확한 판단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광역으로 넓게 폭 넓게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항상
이 서울의 동남권에 있는 이 경기도권, 수도권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곳이 분당이 되겠고요. 네. 가장 앞서는 곳이죠. 조금 더 내려오면 용인에서는 이 기흥구가 나타납니다. 그럼 분당과 기흥구를 경부고속도로를 이 중심축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지라고 한다면 그 동쪽에 중심지에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동쪽에 위치해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 분당과 매치를 이루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가 되겠고요. 네. 기흥구와 이 매치를 이루는 곳은 용인의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거의 거리로도 비슷하고 그 지역의 위상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매겨져 있는 가격의 수준, 이 처인구에 매겨져 있는 가격의 수준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면 아, 이 처인구에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적당한가 한번 네.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살펴보시자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광주에 가장 최근에 네. 3개 단지 분양가격이 한 4억 8천 8백 정도이고요. 네.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3억 7천 500만 원 평균 잡아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의 평균 분양가 대비 한 75% 수준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 광주시의 일반적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를 한 평균 단위 매매가를 봤을 때 광주시는 제곱미터당 400만 원 살짝 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처인구는 제곱미터당 329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가격 차이도 한 81% 정도, 처인구가 광주시 81% 정도.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의 그 수준의 차이만큼 거의 그 테두리 내에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런 결론 하에서는 이번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그 분양 가격은 전체적인 광역 입지에서의 이 분양가 구도를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유 힘들었습니다. 네. 숨이 차네요. 이렇게 평가... 뭐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싶은데 없네요. 안 주시니까 없네요. 네. 아쉽긴 하네요. 네. 가끔 그 산소 들어가 있는 그런 물 같은 것도 좀 팔고 그러니까 네. 저는 맨날 그 정수기에서 그 수통에다가 물 받아고 그것만 먹고 있는데 네. 요즘 되게 막 포장도 예쁘고 네. 그런 거 많더라고요. 올려놓고 하고 싶죠 여기다. 그렇죠. 계속 그냥 이렇게 쌓여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보면은 네. 뭐 영어 쓰여져 있고 그런 물도 있는데 네. 이제 선뜻 제가 그거 못 사겠더라고요. 국내 그렇죠. 그런 게 좋죠. 네. 가격 부문 메달 네. 색깔 한번 볼까요? 저 은메달 7점으로 좋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몇몇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당첨이 되시면 자산가치 한 1억 원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은메달 7점은 충분히 제가 부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것 같아서 청약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여기는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라서 그렇죠. 규제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네. 함께 청약제도 반복 숙달의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 조교 한 분이 새로 해외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막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떤 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이거를 외친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인에 보면은 수지 기흥은 투기 과열 지구고요. 그다음에 네. 이 처인구는 청약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제1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보다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죠. 네. 이 조정 대상 지역 제1 지역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73조 그리고 주택법 제 64조 규정에 의해서 네.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이 예, 가해집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뭐 3년까지 전매 제한인 네. 것이죠. 뭐 이 정도면 요즘 이 추세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용인시에 1년 이상 만약에 경합이 붙을 경우에는 용인시에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시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75% 물량을 가점제로 또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30%의 물량을 가점제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 전체 물량 중에 75%는 또 다시 한번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가점제에서 한번 미끄러졌던 무주택자가 다시 이 추첨제에 와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주택 세대분들 아까 설명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용인에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그렇죠. 그리고 뭐 전세로만 거주를 하시다가 어이쿠나 뭐 이 용인 전세 가격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네. 판단을 내리신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합리적인 뭐 내 집 마련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달 색깔 정리해 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네. 정리를 해보면 규모와 건설사 브랜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점수 금메달 9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지 부분은 은메달 7점, 가격도 은메달 7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준수한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그 도전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잘 되고 그러면은 뭐 중간중간 또 청약 당첨 잘 되셔가지고 성공하시고 나면 뭐 가끔씩 좋은 댓글도 아 주영남 소장 때문에 내가 잘 됐다. 사실 지난번에 전화로 그 말씀을 주신 분은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따뜻한. 네. 댓글로 사실 뭐 왜 가격 제대로 못 맞췄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청약 시즌이 지나고 나서 당신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유심히 지켜봤고 내가 신청을 해서 청약이 당첨이 됐다. 오포 더샵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강의랑 이런 거 듣고 예. 제가 그 주영남 소장님 강의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주스트라다무스. 네. 뿌잉뿌잉. 뿌잉뿌잉. 네. 큐티 용남. 아 진짜. 네. 네. 어쨌든 뭐 그 두 자릿수가 된 우리 분양올림픽 뭐 계속적으로 세 자릿수까지 가야 되겠죠? 뭐 네 자릿수까지 가야죠. 우리 왜 가끔 등장하시는 그 연세 지긋하신 영감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분들의 연배가 될 때까지 충분히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무주택자들 있을까요? 다른 나라 가서 해야죠. 다른 나라서 국적을 바꿔서 네. 그 국적 바꿔서 그 나라에서 또 PPL 받으면서 네. PPL 받지는 못하고 계속 요청만 하면서 해봤죠. 네. 다른 나라 갈 때 비행기 항공사도 궁금하네. 저희는 거의 뭐 지금 이 촬영을 여가 활동처럼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PPL이 뭐 안 줄 것 같아요. 제발 좀 안 해달라고 좀 안 해달라고 연락.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그죠? 네 역으로 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양올림픽. 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 앤 더 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 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